어느 날에 거치는 곳을 보면서 나 역시 그러하다고 생각했다. 오늘 LP카페 라디오 버스킹 게스트는 나른한 4월의 목소리로 위로를 노래하는 김사월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아, 이렇게 박수를 치고 소리를 내실 줄 아는 분들이셨어요? 아, 정말 배신감 느끼네. 네.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월씨. 먼저 오늘 방청객분들 또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사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황선영씨가 김사월님 기대기대합니다 하시면서 하트를 보내주셨고, 4822님께서는 봄은 싱그럽지만 쓸쓸하기도 한데 그럴 때 사월씨 노래가 딱 어울려서 좋다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자, 관객들이 이렇게 앞에 계신데 이런 공개 라디오는 좀 어떠세요, 느낌이? 저는 공개 라디오는 처음 해봅니다. 어쩌다 시기가 네. 비대면인 시기도 많았고 하니까 맞아요. 라디오와 공연이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적응 중인데 되게 신기해요. 좀 긴장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신 거죠? 저 굉장히 긴장이 많은 편이라서 지금도 네.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 거예요? 네. 자, 사월 씨, 저희 LP카페랑은 이미 오래전부터 만날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학교 다닐 때 LP바에서 일을 하셨다고요? 아, 네. 저 휴학생이었을 때에 아르바이트를 이것저것 했었거든요. 아, 이것저것 뭐 어떤 거 하셨어요? 그냥 카페나 빵 팔고 아니면 호프집 알바 네. 이런 것들 네. 의뢰 대학생이면 하는 것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거는 기본값이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가 LP바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아, 음악도 듣고 뭔가 되게 좋을 것 같다 생각. 어떤 분위기, 어떤 정치의 LP바였어요? 궁금하네요. 이게 좀 다양하잖아요. 몰드팝 트는 쪽도 있는데. 아, 그렇죠. 어떤 데는 가요만 트는 데도 그렇죠. 있고. 근데 네. 제가 갔던 곳은 약간 인디 음악을 많이 듣는 곳이었던 와, 좋다. 거예요. 네. 약간 외국 인디도 많이 듣고. 그래서 그때 좀 음악을 많이 듣게 되고 술도 좀 많이 마시면서 즐거운 젊음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지금 SBS의 LP카페랑은 좀 분위기가 좀 닮아 있을까요? 예,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반가워요, 이런 포맷이. 좀 아까 원래 긴장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편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부디. 근데 김수진 씨가 사월님 예명 너무 이쁘시네요. 반갑습니다. 아, 이게 예명이세요? 예, 제 이름이 아닙니다요. 그러면 왜 김사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름을 짓고 싶은데 본명으로 활동하기에는 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요. 네. 그런데 제가 4월 달에 태어났어서 그냥 큰 의미가 없는 좀 간단한 이름이면 좋겠다 해서 김사월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김소월이냐 약간 좀 웃기다 이런 표현이 많았는데. 근데 왜 4월이에요? 4월 달에 태어나. 아, 4월 달에 태어나. 너무 별 이유 없어요. 아, 근데 되게 예뻐요, 이름이. 네, 김사월. 그쵸, 뭔가 느낌이 참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4월이 뭔가 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뭐 완전 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환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의외로 춥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원래 학교 다닐 때는 미술을 전공하셨어요? 이게 사람이 꼭 안 해도 되는 것을 해보고 후회하면서 깨닫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 같은 경우 미술이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언제부터 미술을 하셨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냥 입시 미술을 했던 건데요. 그 학생 때 음악 들으면서 막 만화 그리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예술도 좋아하고 뭔가 그때는 서울에서 예술을 하는 게 되게 많아 보였기 때문에 거기 가면 좀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미술로 대학교를 가볼까? 뭐 서울로 이런 식으로 좀 꿈을 꿔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지금도 많은 친구들이 그러겠지만 진학을 위한 네, 예. 공부를 하기도 하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음악은 그럼 언제부터 네. 듣는 거야? 뭐 일찍 들으셨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미술 공부가 저한테 굉장히 맞지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휴학을 하면서 그 LP바에도 들어가고 네. 막 음악 듣고 이러면서
이제 음악을 조금씩 더 하게 됐었습니다. 아, 찾아가는 시기였군요, 정체성을. 네, 네, 그래서 좀 방황하면서 좀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아니, 듣기로는 초등학교 때 당시 그 신해철 선배님이 진행하셨던 그 고스트 스테이션. 네. 네. 애청자셨다고. 되게 조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어떻게 아셨는지.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네. 네. 이 고스라고 네. 많이 얘기하죠. 고스. SBS의 아주 유명한 아니 근데 음침한 프로. 사실은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셨으면은 네. 그 고스의 뭐 분위기나 사조가 이렇게 그 나이 때는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또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좀 조숙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프로냐면은 굉장히 해적 방송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정규 방송이 아니고 아, 기억나네요. 뭔가 이 새벽 2시쯤에 우리들끼리 하는 얘긴데 하면서 굉장히 과격한 음악도 많이 틀고 아, 그렇죠. 좀 굉장히 프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저도 초등학생 때부터 굉장히 음침한 아이였기 때문에 과격하고 예, 그런 거를 듣는 스스로에게 좀 심취해 있었던 것 아. 같아요. 난 좀 다르고 난 좀 더 어둡다 이런 거에 확실히 뭔가 뭐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그냥 어둡다고 얘기하셨지만 네. 어쨌든 또래 친구들하고는 사뭇 좀 남다름이 있으셨던 것 같네요, 그렇죠? 조금 더 재밌고 쾌락주의적인 삶을 원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요. 네. 초등학교 때는 어떤 쾌락을 원했을까요? 김성태 씨가 김사월 이름 이쁘네요. 운동하면서 처음 밤에 라디오를 켰는데 선곡 좋고 부드럽네요 하셨고요. 7697님께서는 남들 퇴근 시간에 외근 나가요. 차가 너무 막혀서 힘드네요. 위로가 되는 곡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네 오늘 김사월 씨가 개인적으로도 저는 예전부터 참 오래전에 제가 뭐 어떤 그 보통 추천 음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어떤 곳에 가서 듣기 좋은 음악 뭐 이런 거 할 때 제가 그 같이 하셨던 예. 김혜원 씨랑 같이 하는 김사월 김혜원의 노래들을 많이 추천했던 기억도 있고 김, 예. 그래서 김사월 씨 그때부터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네, 그거를 알고 계셨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인디 음악을 어떻게 아셨지 하면서 아니, 많은 네. 분들이 뭐 팬들이 워낙에 많으시지만 많은 분들이 김사월 씨 좋아하시잖아요. 뭐 그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던 거죠.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아니 제가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요 김사월 씨의 라이브를 저도 이제 오늘 바로 옆에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참 이런 프로를 하면서 참 기쁜 순간이에요. 오늘 첫 번째 라이브 곡은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위로가 되는 곡 부탁한다고 아, 메시지 주셨는데. 네. 아, 이 오늘 커버곡을 준비했는데요. 네. 그 작년에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아주 재미있었잖아요. 네, 장안의 화제였죠. 네, 저도 너무 재미있게 보고 좀 빠져 살았어요. 네. 그러다가 거기에 나왔던 정훈이님의 안개를 되게 네. 좋아하게 돼서 근데 좀 아주 아방가르드한 곡이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연습하는 겸 좀 불러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스스로 재앙을 맞는 건지 굉장히 어려운 노래였었어요. 아 막상 연습해보니까 좀 어려웠어요? 네, 하지만 즐겁게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잘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뭐, 왠지 4월 씨만의 느낌으로 또 네, 승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 오늘 또 라이브석으로 김사월 씨는 네,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래 감상해 주시면서요 또 사월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네 응원의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네 긴 건 100원이 드는 거 아시죠? 김진희 씨가 어두운 4월 아 어두운 4월 느낌 있네요. 다크 우먼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이렇게 방송 전에 대기실에서 먼저 뵀는데 그냥 되게 약간 천진난만하고 해맑으신 느낌도 상당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궁금한 네, 김사월 씨입니다. 자, 아, 네. 준비가 되신 것 같거든요. 네. 자, 우리 박수로 김사월 씨의 안개를 청해 들어볼까요? 나 자욱하니 거리
혹시 나는가 안다. 돌아서면 가르마는 낮은 목소리 바람이여 안개를 가다 가다 오 아 아 아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안개 속에 눈을 떠라 눈물을 감추어 고맙습니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김서울 씨의 네, 연주와 노래 안개였습니다. 왜요? 어떤 네. 그 어떠셨어요? 막 이렇게 좀 뭔가 표정이 아쉽다는 표정인 건가요? 네. 아니면은 조금 뭔가 네. 아, 네, 저는 되게 네. 부끄러움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음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지금도 좀 막 하면서 들려주고는 싶은데 부끄럽고 하면서 그거를 제가 계속 이러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냥 시종일관 되게 미소를 짓고 계신데 0920님께서 진짜 혼자 안개 속에서 헤매는 느낌이 들어요. 멋진 라이브 감사합니다 하셨고 양경선 씨는 라이브 들으려고 차에서 내려서 계단 입구에서 듣고 있어요. 기대되어 하셨는데 잘 들으셨습니까? 4943님은 안개와 와인이 떠오르는 라이브네요. 쓸쓸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목소리가 굉장히 청아하고 맑은 것 같은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노래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되게 오래된 명화가 흘러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노래 목소리가 되게 입체적인데 그림이 약간 그려지는 목소리라고 그럴까? 뭐 약간 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영화의 장면들이 떠오르는 목소리.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들 비슷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저 이 노래 자체에도 그런 영화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 네. 나와서 그런 노래이기도 하지만 네. 전 신중현 님이 쓰신 가사와 멜로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부르는 사람도 많고 들을 수 있는 듣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그 목소리가 사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025님께서 제 생일을 번호를 쓰시고 계시네. 네. 팬분이실까요? 네. 뭐 이런 거 좀 웃어주시면 좋은데. 자, 김사월 씨의 목소리에 세계에 빠질 것 같아요. 비밀스러운 우물 같다고. 어머나. 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표현이 정말 남다르시거든요. 네, 그러시네요. 네. 표현력이 정말 네. 오늘 사월 씨랑 좀 맞춤으로 더. 그런 메시지들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김재영 씨는 집 가면서 라디오 켰는데 목소리 듣고 놀라서 보라 켜봅니다. 와 저런 감성은 어디서 이렇게 하셨는데 노래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진짜 쑥스러움이 많은 네, 가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노래하실 때 어떤 생각을 좀 하세요? 연습할 때는 최대한 많은 감정을 막 풀어놓고 이 노래에 대한 감정이나 아니면 부르고 싶은 방식이나 톤이나 이런 걸 막 이렇게 해놓는데요. 그거를 많이 연습을 해놓은 다음에 무대에서는 아무 생각을 못하고 그냥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 거지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찬우 씨가 사월님 일하신 LP바 블루 먼데이 맞죠 하셨는데 맞아요? 네 이렇게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 건지. 어, 지금도 그 LP바 있어요? 네, 그런 그런 것 같아. 어느 쪽에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 괜찮아요. 아마 사장님은 굉장히 좋아하시겠지만 그렇죠. 합정에 네.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 대학로에 있었고요. 오, 야, 근데 진짜 완전 팬이신가 봐요. 그걸 어떻게 알고 그러게요? 어머나. 예. 그렇죠. 자, 이번에는 김사월 씨의 LP 추천곡을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자, 어떤 곡 들을까요? 네, 아마 제가 어디선가 추천할 때 항상 이 앨범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 인간은 맨날 저것만 추천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엔 진짜 다른 걸 가져오려고 했는데 네. 사실 이 가수, 여기에 참여한 가수라고 할까요? 네. 그분의 공연을 제가 올해 초에 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좀 그냥 또 팬심에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세르주 갱스부르와 제인 네. 버킨의 앨범 그 이스투아트 멜로디 넬슨에 있는 발라드 멜로디 넬슨을 가져왔습니다. 발라드 멜로디 넬슨. 예. 저는 세르주 갱스부르를 예전부터 음악을 들었을 때 세르주 예. 갱스부르의 음악을 들으면 김사월 씨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게 뭔가 이렇게 투영이 되는가 봐요. 그렇죠? 네. 저는 너무 좋아하고 아마 제가 영원히 새롭다고 느낄 음악일 것 같아요. 영원히 새롭다고 네. 자, 그 음악 발라드 멜로디 넬슨 같이 듣겠습니다. 네, 나름 아주 멋진 무드를 가지고 있죠. 세르주 갱스부르 그리고 제인 버킨의 발라드 멜로디 넬슨 듣고 오셨습니다. 김혜숙 씨가 보는 라디오를 온 했는데 목소리의 주인공과 외모가 일치해요. 긴 머리 잘 어울려요, 사월님 이렇게. 머리를 한번 이렇게 샴푸 모델처럼 이렇게 살짝 해주셨어요. 못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하얀 네, 스웨터에 네, 티에 이렇게 긴 생머리를 네, 하고 계십니다. 김수진 씨는 목소리에 쓸쓸함이 있으면서도 따스함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청아하고 매력적인 목소리네요. 김사월님 여러모로 매력녀신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사월 씨의 라이브를 한 곡 더 청해 들을까요? 그럴까요? 라이브가 아니라 음원으로 들을까요? 라이브를 준비하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라이브는 그럼 이따가 들려주시고요. 네. 지금 비밀이 나가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네. 아, 안 그래도 사실 앞에 방청석에 계신 분이 이 비밀 앨범을 네, LP로 이렇게 들고 계셨어요. 와. 두 분이나 들고 계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한번 음악 나가는데 제 말이 너무 섞이면 안 되니까 김사월 김혜원입니다. 비밀 듣고 오시죠. 엘피카페. 네, 저희가 엘피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은 뮤지션 김사월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진희 씨가 보라로 보고 있자니 처음엔 북극과 긴장으로 다크함을 느끼게 하셨는데 사실은 저 눈웃음을 보니 엄청 발랄하시구나 느껴지네요 하셨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고릴라 앱 깔고요. 보라로 함께 하시죠. 유현일 씨는 사월님 다음 달은 사월님의 달이네요. 호호. 아니 근데 4월 쇼라는 걸 매년 하신다면서요? 네, 어떤 브랜드 공연 같은데요. 네. 이제 이름이 김사월이니까 네. 4월에 뭘 하면 재밌잖아요. 아, 좋죠. 그래서 김사월 쇼라고 처음에는 저를 그냥 알리기 위해서 작게 시작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올해 10회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그 4월 씨의 개인 SNS를 팔로우하고 거기 들어가서 봤는데 어머. 드레스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의미의 또 이번에 네. 컨셉인가요? 이번에 공연은 약간 음악과의 가짜 사기 결혼식 같은 컨셉인데요. 컨셉 재밌다. 10회니까 축하받고 싶은데 축하받
어떤 걸 축하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좀 어떤 컨셉적으로는 결혼식 컨셉을 하자. 아. 나와 음악이 결혼한다라는 좀 네. 웃기긴 한데. 어, 안 웃긴데요? 네. 네. 근데 저는 되게 오랫동안 음악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어쩌면은 하다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렇죠. 지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지금 마음으로는 저는 계속 음악을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의미에서 네. 결혼을 해버리는. 예. 아, 때로는 음악 하고 조금 뭐 이렇게 적어도 별거 정도는 좀 하고 싶은 생각 무뚝무뚝 앉으세요? 그러게요. 근데 뭐 약속이라는 거는 또 깨지거나 보류하는 네. 것도 약속에 포함되는 거니까요. 일단 언약을 한번 해보자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정확히 4월 쇼를 하는 겁니까? 네. 좀 알려주세요. 아 올해 4월 28일, 29일, 네, 28, 29. 금, 토 이렇게 합니다. 어디에서 해요? 이것도 말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노들섬 다목적 숲에서 하는데요. 노들섬 다목적 숲에서. 예, 거기가 다목적 홀이라서 라이브 홀도 있지만 네. 또 다른 세트를 꾸며서 할 수 있는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결혼식을 만들 예정입니다. 아, 진짜로요? 그럼 기본적으로 드레스를 입고 나오시겠네요? 약간 비밀인가요? 어딘가 이상한 신부이지 않을까 생각. 뭔가 오늘 앞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가시겠죠? 네, 아까 이렇게 음악 나갈 때 광고 나갈 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좀 되게 가족 같은 차분한 가족 같은 조용한 가족 같은 그런 느낌 좀 있더라고요. 조용한 가족. 수상한 가족. 박윤미 씨가 4월이라는 편안한 이름과 매력적인 목소리와 기타 연주하는 모습에 빠져들게 되네요. 낙엽 떨어진 안개 자욱하게 낀 연못가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야 표현력들이 다들. 네. LP 카페 자주 곡 신청해도 되죠? 하셨습니다. 네. 대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럼요. 4822님께서 김윤아 씨랑 이소라 씨가 감수성 부모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좋아한 가수라서 그런 걸까요? 하셨는데 저도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윤아 씨, 이소라 씨가 감수성 부모님.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이 참, 저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뭐랄까 제가 나 혼자 느끼는 것 같은 감정인데 누군가 대신 말해줄 때 되게 안심과 위안을 얻잖아요. 네. 근데 청소년기에 그런 안심과 위안을 얻을 곳이 많이 없으니까 친구들끼리는 나는 이소라님이 날 키웠지, 어버 키웠지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다 이렇게 농담을 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은 참 뭔가 이렇게 귀엽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사실 그다지 그냥 귀여운 내용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도도 있으시고 참 뭔가 네. 무게감도 되게 느껴지고 근데 말은 되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천진난만하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약간 금쪽 상담소 같은 기분 들었어요. 오은영 선생님 같은. 근데 저 어쩌면 진짜 그렇거든요. 제가 사실 너무 진지하고 싶고 의외로 진지한 사람인데 진지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부끄러워서 좀 이렇게 스스로 자꾸 웃게 되는 것 같아. 그러시구나. 네.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예. 한번 갑시다. 아니 진짜 본인의 음악을 부끄러움을 발산하는 음악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계속 이제 저는 되게 부끄러움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아까부터 계속 하셨는데 네. 이건 또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나타내는 단어로 자꾸 그 부끄러움이라는 키워드를 쓰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나는 그럴까 생각했을 때 저는 되게 뭔가 많이 느끼는 걸 좋아하고 네. 또 많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좀 이렇게 과다하게 느끼는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균형을 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숨게 된 것도 있고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발산한다는 거는 결국 저라는 부끄러움을 표현하는 것이 저에게 또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네. 하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월 씨가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약간 언뜻 선뜻 이렇게 딱 바로 이해가 된다기보다는 듣고 나서 조금 잠깐 있으면 포즈를 취하면 뭔가 이렇게 조금 여운이 남는다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책도 내신 적이 있잖아요. 산문집 내셨죠? 그 제목이 뭐였죠? 사랑하는 미움들이라는 제목인데 네. 제 노래 가사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목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글을
되게 프로처럼 쓰는 사람은 아닌데 그때 참 기회가 좋아서 우연히 쓰게 됐었고요. 지금은 그것이 좀 또 부끄럽단 말, 또 하니까 좀 이상한데 좀 쑥스럽지만 그 책을 쓰면서 네. 좀 긴 문단의 글을 쓰는 거를 배웠거든요. 어. 그래서 그걸 배웠던 점에서는 참 좋았어요. 어. 언제쯤에 내셨던 거였죠? 19년도에 냈으니까 다행히 계속 과거가 되고 있어서 잊혀질 권리를 이제 누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 부끄럽다고 하시지만 자, 계속해서 부끄러우실 네, 라이브를 또 청해드려야 되는데 아 이거 계속 부끄럽다고 하니까 좀 괜히 민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네. 곡 두 번째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럼 저도 조금 더 당당해져 볼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곡은 제가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장필수님의 곡을 준비했는데 아, 네. 장필수님의 다른 노래들은 가끔 끄적끄적 커버한 적은 있지만 네네. 이 곡은 정말 명곡이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에 이번에도 이 라이브를 준비하면서 LP 카페를 계기로 이걸 또 네. 좀 연습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아, 너의 외로움이 날 부를 다들 너무 저랑 다 취향 비슷한 분들이라서 엄청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앞에 앉아 계신 남자분께서는 너무 깜짝 놀라셨어요. 네. 그래서 이 노래의 원곡이 정말 사람을 굉장히 위안시키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저도 되게 사랑하면서 네.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확실히 오늘 오신 방청객분들이 대부분 이제 김사월 씨의 팬분들이신데요. 확실히 그 팬은 또 그 아티스트를 닮아간다고 뭔가 이렇게 진짜 취향들도 좀 비슷하신가 봐요. 네. 뭔가 리액션도 그렇고 좋아하는 곳에서 같이 이렇게 뭔가 리액션하는 그런 지점이 되게 비슷하네요. 이선영 씨가 옆뒤 목소리 퇴근 후 공원 한 바퀴 시원한 바람 오늘 하루 토닥토닥 3종 세트 하셨는데 자 아일리 씨가 사월님 뻔뻔해지자 이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으면은 네. 김사월 씨의 라이브입니다. 너의 외로움이 날 부를 때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힘겨운 어제를 나를 지켜주던 너의 가슴. 김사월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나여름이 널 부를 때 듣고 오셨는데요. 윤정미 씨가 사월님 노래 듣고 있으니 가로수길을 기타 하나 둘러매고 걸어가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하셨습니다. 뭔가 또 그려지셨네요. 안태경 씨는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세요 하셨고, 이정숙 씨는 감기인지 오한과 두통이 있어 약 먹고 입을 뒤집어 쓰고 들었는데 혼자 듣기 너무 아쉽네요 하셨습니다. 노영식 씨는 저는 김사월님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김사월님 가치관, 철학,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울림을 받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자, 김사월 씨가요. 네, 한국 인디계의 별입니다. 직접 뭐 네. 말하기가 좀 민망하실 테니까 제가 좀 자랑을 좀 해드리면요. 2014년에 데뷔를 하시고 지난 6년 동안 네,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신인, 최우수 포크 음반 등 뭐 5차례나 수상을 하셨어요. 아, 이렇게 계속 수상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냥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여러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를 많이 했어요. 누구누구가 있죠? 아, 밴드 브로콜리 넘어져 분들하고도 같이 했었고요. 네. 뭔가 대중 아닙니다. 한예정 네. 에픽하이도 네. 있었고, 그리고 작년 12월에 네, BTS RM하고 예, 건망증 노래 같이 하셨잖아요. 네. 와, 이거 원래 그 RM 씨랑은 친분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럴 리가 전혀 없고요. 아니, 그럴 리가라니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아하, RM 씨가 팬이셨구나. 저도 잘 모르겠지만 사실 되게 오래전에 연락이 왔었어요. 한 네. 3년 전쯤에. 아, 정말요? 그래서 그때 아는, 그러니까 그 신혜경 씨라는 제가 피처링했었던 분 통해서 연락을 받았었는데 네. 그때 한번 키 같은 걸 맞춰보면서 시도를 하고 또 이제 시간이 되게 많이 흘러서 네. 저는 그냥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다가 그것이 작년에 발표가 돼서 저도 되게 그러면 좋았습니다. 직접 RM 씨랑 뭐 공연에 가서 네. 게스트를 하신 적 있으시죠? 아, 예, 한 번 뵀었어요. 야, 그러면은 그 평소 김사월 씨 팬분들하고는 분위기가 아주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게 음악이 주는 에너지가 다 다르고 그렇죠. 다 양상이 다르니까 그곳에서는 굉장히 분출하고 와. 함께 뜨거워지는 그런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무대를 해봐서 되게 새로웠었어요. 아마 제가 느끼는 김사월 씨 공연의 그 객석에 지금 뭐 앉아계신 분들 중에도 일부분이시지만 거의 분출이라고 하면 흡수하시죠? 네, 여러분들은. 그렇죠. 저도 근데 흡수하는 사람이라. 아, 같이 흡수하시는구나. 네, 그렇죠.
자, 아, 이제 벌써 네, 김사월 씨랑은 네,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시간 되게 빠르죠? 오, 그러게요. 어떡해요, 아쉬워서. 네. 아까 4월 쇼. 네. 네, 4월 쇼에서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누가 메시지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드레스 코드 있냐고. 아, 그러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좀 재미있게 하객처럼 입고 와주셔도 되게 귀엽지 않을까요? 네. 네. 자, 4월 씨의 음악과 또 무대에서의 에너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4월 28일, 29요? 네. 네, 4월 28일, 29일 날 네, 4월 쇼에 찾아가 보시는 것도 정말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오늘 나오셔서. 또 이렇게 4월 씨만의 색깔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사월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